휴지를 불태우면서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엎드렸어요. 네. 아, 그렇네요. 좀 빠르네요. 네, 속도감이 좀 빠르죠. 오! 정확해요. 아, 최혜미 선수 100% 성공률입니다. 네. 이 속도감은 사실 매번 정확하게 탁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좀 세게 치면 불편한 공이에요. 그렇죠. 좀 속도 배합을 해줘야 되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최혜미 선수 2세트에서도 뱅크샷으로 출발을 해서 4연속 득점하면서 1이닝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 최혜미 선수 정말 좀 단단해요. 네. 네. 이렇게 볼 터치감이 정말 가볍고 좋죠. 자, 포지션 플레이를 생각한다면 옆돌리기가 좋고요. 득점을 위해서라면 뒤돌려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욕심을 한번 내나요? 오, 일단은 득점 잘 됐습니다. 네, 좋아요. 네. 최혜미 선수가 이 전에 5세트에서 팔라존 선수 공격할 때 카메라 잡히니까 윙크 한번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참 대단한 건 게 이 정도로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긴장이 되니까. 네. 어, 지금. 예, 앞서 이제 네. 여기에서였는데. PD님이 저 화면을 잡고 있죠. 어, 화면을 보더니. 네. 이게 떨리는 상황에서도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떨리는 상황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최혜미 선수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공 감정 있는 공입니다. 일목 쳤고 돌려내는 상황에서. 자, 돌아 나왔는데. 여기서. 오, 위험한 공이에요, 이거. 네. 네. 아슬아슬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잘 쳤어요. 예. 네. 그러면서 포지션도 만들어지고요. 남은 점수 넉 점. 자, 그래서 타이밍 위험하죠. 예. 어우, 박빙이었어요. 김세현 선수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계속 마음 졸이고 있으니까 몸이 계속 긴장된 채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볍게 앞돌리기 이게 아. 오! 들어가네요. 득점됩니다. 네. V자 그리면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최혜미 선수는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어. 연속 득점. 자, 남은 점수는 이제 석점. 돌려치기 하나 더 성공하고 이야 빨간 공이 정말 완벽하게 돌았는데요. 자,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네, 어떻게 쳤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 공이 네 장단 이렇게 돌아서 네. 한 바퀴 크게 돌아서 가는 거죠. 네, 정말 딱 알맞은 자리에서 힘이 빠지고 자리를 했습니다. 옆돌리기를 좀 예민하게 쳐야겠네요. 네, 회전을 좀 빼고 오, 회전을 다 주고 얇게 쳤어요. 또다시 성공하면서 자 세트 포인트 스롱피아비 선수를 상대로 9대0 와 9대0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9대0을 맞은 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 다음 공 출발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퓨셀스키어 레전드 0대3으로 출발해서 3대3을 만들어냅니다. 자, 최혜미 선수 마지막에 정말 공격력이 멋지네요. 네. 네. 자, 지금 배치도 일목 쳤고 정확하게 내려놓는 두께로 갖고 가면서